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제 1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움직였던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디디 추싱입니다. 주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디디 추싱은 현재 뉴욕 증시의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고 홍콩 증시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슈를 앞두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뉴욕 증시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디 추싱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디디 추싱이 현재 직원들의 주식 매각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가 넘게 빠졌는데요. CNBC 측에서는 장외 거래로 계속해서 거래는 될 수 있겠지만 주가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인데요. 모더나의 일부 주주들이 저소득 국가들에게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제조법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이 무엇이냐라면서 이유를 현재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당원이 모더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간밤 증시에서 모더나의 주가는 1%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류주입니다.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를 통틀어서 연말의 연휴 동안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했을 때 무려 10% 넘게 성장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48% 넘게 2019년 대비해서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했을 때 소비가 무려 10% 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특징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판매가 2019년보다도 61%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의류주가 일제히 힘을 받았는데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에는 3%가 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고 갭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랄프로렌의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4% 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주까지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크루즈주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2%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의 선박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배를 우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에게서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로열 캐리비안 베이 같은 경우에는 1.8%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카니발의 경우에는 주가가 1.7%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인데요. 베런스가 간밤에 게임스톱이 앞으로 주가의 폭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펀더멘털이나 혹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이나 희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손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아서 이 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선 주가가 3%가 넘게 빠졌고요. 1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의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돌았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전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고 다음 S&P 500은 지금 현재 68번째, 69번째 이런 식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타랠리의 기초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다우존스와 나스닥 같은 경우 과연 내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전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오미크론의 우려는 잦아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시장의 활기가 잠시 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오미크론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항공, 숙박, 그다음 여행 같은
그동안의 저평가가 되었던 그런 관련주들의 리밸런싱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CDC의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해서 의무화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여행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국내 여행, 미국 내에 국내 여행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부스터샷을 그만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실제로의 시장의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일단은 당국자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랠리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일단 내놨습니다. 현재 S&P500의 최고점 마감의 횟수를 연도별로 봤을 때 95년도 이후에 거의 20년 정도 만에 지금 최대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백신 관련주들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완벽한 그 메타버스를 구현에는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기 위해 오픈소스의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중 간의 그 메타버스와 웹 3.0에 대한 경쟁 구도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랠리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 변동성에 관한 우려가 서로 혼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뉴욕장이 열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그 상당한 혼조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새로운 경제적의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컨택트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순환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